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신나. 어잉, 어잉. 네, 글라스 데코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여기 있는 색깔풀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서 이거를 이렇게 유리창 같은 데 붙이면 햇빛이 들어올 때 투명하게 반짝반짝 하는 그런 겁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글라스 데코들이 있고요. 야! 짜자잔! 이렇게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오늘 글라스 데코도 여러분 해보시고 나라에게 보내주시면 또 오늘 리포트 한 것처럼 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네, 방송을 할 거니까요. 함께 해보시고 또 나라에게 보내주세요. 와! 기대해주세요. 나라 그림은 자신 있습니다. 핸델 보고 있지? 오늘도 핸델을 만들 거야. 핸델! 나! 핸델! 나라가 너무 좋아하는 핸델부터 하겠습니다. 검은색부터 해야 되는 거죠. 검은색 테두리펜. 이 여기 테두리펜이라고 써 있어요. 아우! 그려볼게요. 집중! 집중! 나야 집중해! 와! 귀 하나! 귀 하나! 귀 하나! 예! 와! 잘했네요? 이게 테두리라는 거죠? 아! 근데 귀 너무 커! 아! 근데 귀 너무 커! 아! 다 튀어나갔다! 아! 리본! 어쨌든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나라가 조만간 또 게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핸들 살 빠졌어! 핸들 수척해졌어요! 웬일이야! 와! 핸들 수척해! 춤을 내가 추는데 살은 핸들이 빠지네요. 어쏘사! 아 너무 다 까매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아! 핸들이 지켜본다! 아! 저희 미니님 핸들이 지켜본다고 하시는데요. 잘할 수 있습니다. 와! 와! 핸들 눈! 안에 거는 해서 어땠네요. 네. 말려야 돼요. 저 이제 말려야 되니까 옆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 와, 언니 너무 잘하네요.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 망했어요. 와, 동기가. 주변에 조언을 많이 구했거든요. 나라가 진짜 잘하고 싶어서 주변에 이거를 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테두리를 되게 진하게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후회가 너무 많았는데요. 되게 섞이지 않는데요. 와! 글라스 데코! 나라 언니 잘하니 그쵸? 데코 혹시 헬스장이나요? 예! 베토! 와! 쉽지 않네요. 팔이 조금 신나게. 와! 와! 몸이 일단 되었는데. 예! 와! 예! 됐습니다. 밑그림! 이제 이거 말려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나중에 뗐을 때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와! 여러분, 이거 기대돼요! 와! 이거 있어? 너야? 너라고. 빛의 데코, 글라스 데코 데코. 핸델, 글라스 데코 핸델. 이게 이제 바로 하면 색이 이렇게 섞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려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치워놓고 말리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어잉, 어잉. 자, 경건하게 다시. 우하. 오늘은 정말 진정한 핸델의 아름다움을 네. 어후 어후 히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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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탈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아후 히 이런 네. 나라랑 똑같이 빨간 눈을 줄게요. 신나는 걸 보고 싶을 때는 나라 라이브를 보시고요. 흰색! 이제 흰색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뭔가 되고 있군요. 글라스 데코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죠? 와!
근데 언제 이렇게 됐어요? 내 녹아내린다고 아무도 말 안 해주셨는데 진영아 딱딱 시켜놓고 걸어 마셔라! 물론 콜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가요. 근데 백토 잘생겨졌는데? 좋지 않아요. 검은색 별로니까 백토도 무슨 색으로 할까요? 기본 후라이드. 어쨌든 되었습니다. 뜯어서 아니 말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백토의 예전 모습! 인서트 방향 티럭.